Hello, mommies. 자, 말문이 빵 터지는 세 마디 영어 그림책의 저는 조쌤입니다. Hello. 자, 어떻게 이번에도 비지 베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제가 짜잔! 마지막 시리즈 Spooky House라는 책을 어머님들과 함께 볼 건데요. 귀신의 집이에요. Do you like Spooky House? Oh no! 저는 무서워서. 자, 이 스푸키 하우스의 배경을 보니까 약간 할로윈 같죠? 할로윈? 자, 할로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코 랜턴도 보이고, 그죠? 와, 캔디 버켓도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look at this busy bear. 비지베어가 지금 약간 재미있는 코스튬을 입고 있는데, 마법사 복장을 하고 있네요. You can see the ghost. 근데 귀가 기른 거 보니까 어떤 동물일까요? Ghost. And what is this? 얘는 누굴까요? And what else do you see? 또 무슨 동물이 보이나요? Oh, I see a owl. Owl도 보이고요. Oh, flying bat. 날아다니는 우리 박쥐도 보이고. 와. And you see the spider. 빼놓을 수 없죠. 우리 할로윈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귀신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자, 재미있게 여기를 띵동! 띵동! 근데 할로윈 하면은 재미있는 노래가 저기 유땡땡에 가보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knock knock, trick or trick, who are you?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노래도 같이 하면서 knock knock, trick or trick 하면 아이들이 Who are you? 하면 I'm a busy bear. I'm a busy bear. 하면서 친구들이 짜잔 문을 열어주는데 You see the elephant, mommy. 자, 미라 분장을 하고 있어요. 맘이 아니고 mommy. 그다음에 look at this. 여기에 보면 약 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큰 직책을 맡고 있어 보이는 butler. 이 집의 집사 같아 보이는 친구도 있고 여기에 보면 skeleton 그죠? 뼈다귀 친구들도 보이네요. 자, 여기 있는 스푸키 하우스 책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재미있는 그렇게 동물 친구들이 숨어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이 책을 볼 때는 그런 걸 찾으면서 보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usy bear, spooky night, spooky, 불도 깜빡깜빡 끄고, 아이들이 잊진 않겠죠? spooky, so, spooky night, 와, so hello 인사도 하고요. 자, 우리 랜턴도 들고 있고, 우리 busy bear가 이제 으스스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busy bear, what a fright. 자, 무서운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Fright는 정말 무서워요. 이런 뜻이잖아요. Look at the frames and pictures and the web spiders and you see the armor and axe. 무섭게 생긴 우리 이거 배웠죠? Night. 그죠? 이 안에 사람은 없겠지만 자, 이런 기사 그런 모형도 있고요. So, 저 비지베어가 이제 낡은 소파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요. 따란! 아까 등장한 아울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Look at this, Wallace. 자, 이 Wallace 눈을 보면요. Wallace 눈이 감고 있다가 따란! 하면 탁! 오픈! 켜져요. 스푸키. 자, 그 다음에 비지베어, creaky stairs. 자, 비지베어가 이제 stairs, 올라가는데요. 계단이 당연히 낡고 무서운 집이니까 빼그닥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creaky stairs. 자, 이 creaky stairs도 올라갈 때 보니까 여기에, 아까 봤던 skeleton? 그죠? 그 다음에 frog 친구도 보이네요. frog도 ghost 분장을 하고 있는. And there are lots of webs, 그죠? Spider webs. And you see the spider. 무서워요? 자,
다음에 비즈베어, what's that there?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재미있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look at this piano. 피아노에 보면 nobody is sitting on the chair. 아무도 없는데요. Somebody is playing.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Creepy, spooky.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이 휠보이죠. 보드 휠. 휠보드를 딱 돌아 round and round and spin 하다 보면 you can see the cat, witch 같아요. 그죠? 이 브룸스틱을 타고 있으니까 마녀겠죠? So witches.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알라 위치도 있는데 the witch's head is flying 막 날아가요 그죠? 그 다음에 you can see the bat 그죠? 그 다음에 balloons and 다시 the witch's cat 자, 그 다음에 broomstick 타고 윙윙 날아가는데 요때 재밌는 걸 한번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엄청 그림이 큰데요 look at the hole 여기 정말 타이니 홀이 하나 있는데 이 홀도 가만히 보면 재밌는 아이들 재밌는 것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look at this. What is this? Warm도 보이고요. 어머님들이 아직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어머님 책 사용하실 때 한번 보세요. 롤러스케이트도 있고. So this is so funny. 너무 재밌답니다. 자, 비즈베어가 비즈베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비즈베어, 비즈베어, where are you going? 정말 귀신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겠죠? 비즈베어, 비즈베어, things go bump, bump, 궁 하고 모두 부딪히고요. They are still on the stairs.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정말 궁금할 것 같은데 Just busy bear is looking around 막 주변도 살펴보고 있지요 와 이제 마지막 코스네요 Busy bear, busy bear Yes, go up the ladder 이 여기를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usy bear things go jump 뭔가 점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바로 이 clock. 엄청 큰 괴종시계가 보이죠? 이 괴종시계는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grandfather clock 이라고도 부른대요. 이게 시간 되면 땡땡 쳐주는데, 이 큰 할아버지 시계, grandfather clock. 얘보다 작은 시계는 grandmother clock 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여기 또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데 뭔가 따란 하고 나오면 their friends are looking at a busy bear 그 다음에 hiding the friends are hiding behind the door 문 사이에서 문 뒤에서 숨어 있어요 don't forget this mouse 여기 있는 tiny mouse도 잊지 마세요 자 뭔가 이제 마지막 뿡 하고 튀어나올 준비가 됐죠 3, 2, 1 busy bear up you climb 자 위로 올라와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같이 party time 하면서 할로윈 파티를 하려고 우리 busy bear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프레임 안에 있는 피그 아줌마도 보면 짜잔 say hello 하고 있고요 you can see the flying bat again and ghost and witch and skeleton and they are having just party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할로윈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미도 있고요 you can see the balloons 그죠? purple balloon, orange balloons and mice are having cake 케이크도 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으스스하긴 하지만 할로윈은 맛있는 캔디도 먹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한 10월쯤 같이 아이들과 본다면 더 분위기도 맞을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워크시트는 여기 있는 이제 캐슬 아까 이제 그런 캐슬에서 해피 할로윈 하면서 낙. 자,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예요? 머미? And goes to and witch
Vampire, Skeleton 이렇게 분장을 하고 아이들이 낭낭낭 문을 두드리는 그런 할로윈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기 이제 그 캔디 버켓에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여기 써 있는 순서 숫자만큼 그려서 아이들과 함께 숫자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candies and chocolates and jellies 이런 sweets 이름도 같이 한번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숫자예요. 그래서 11부터 20까지 아직 숫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11, 11번을 세면서 막개모스 캔디를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여기 손에다가 물감 같은 걸 찍찍찍찍 찍으면서 땡땡땡땡 하는 그렇게 해서 숫자 놀이를 할수 있게 아이들하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진 워크시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워크시트 다 하셨다면 아이들과 한번 더 재밌게 할로윈 파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 See you again.